너무나 예쁜 뒷모습이고요. 여기에 라이터를 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꺼졌다가 켜졌다가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프반다인이랑 너무 많이 닮았죠? 와, 정말 기념 보자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대박.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앤트맨 와스프에 나왔던 와스프 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앤트맨이 개봉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와스프 유니폼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와스프가 되기 전에 호프 반다인으로 출연을 해서 초반에는 자기가 앤트맨이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의 대립구도도 하다가 뭐 러브라인도 하다가 뭐 그랬던 친구인데 2018년 7월에 앤트맨의 와스프를 개봉을 하면서 제대로 된 히어로, 히로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앤트맨이 개미를 형상을 했다면 와스프는 말 그대로 말벌을 형상을 한 그런 녀석이고 앤트맨이 비행 능력이 없다면 이 친구는 이제 비행 능력까지 장착을 하면서 스킬을 조금 더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히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스칸 랭보다 호프 반다인이 조금 더 잘 싸운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앤트맨의 와스프에서 시칼 나올 때 돌 때나 막 샹들리에 거기 막 촥촥촥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싸움할 때 보면 싸움 실력 또한 스칼랭에 뒤처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은 The Wasp라고 써 있고 여기는 앤트맨의 와스프 버전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앤트맨의 마크, 핸크핀 마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으면 또 안에 왠지 타노스가 있을 것 같은 보라색 양자 영역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속지를 걷어내면 와스프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루즈 구성이 한 층에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루즈가. 네, 한번 안쪽에 아니네, 안에도 하나 더 있네. 말벌 날개가 또 들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체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좋아요. 자, 여러분, 와스프입니다. 일단은 날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은 조금 왜소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팔다리가 좀 길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 헬멧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앤트맨은 눈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딱 눈만 보이는 데 비해서 와스프는 코와 뺨, 눈썹, 이마까지도 보이는 거의 뭐 얼굴에 반이 보이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뭔가 더 퀄리티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는 날개를 접었을 때에 루즈를 끼워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날개 덮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요만큼 이 속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냥 날개를 접었을 때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날개가 없이 보이는 거는 큰 날개를 하방에 넣어야 돼서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개를 접어놨기 때문에 작은 걸로 덮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날개 접었습니다! 라는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머! 설명서인 줄 알았는데 배경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경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앤트맨도 이렇게 큰 부분에서 작아지는 이런 느낌의 배경지를 넣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넣어준 것 같고 마지막에 같이 배경지까지 해서 또 보여드리고요. 스탠드는 앤트맨 1과 비슷하게 육각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앤트맨은 사타구니 거치되었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길게 해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부터 한번 볼게요. 네, 뭐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도 정도. 90도 정도 올리는 순간 여기가 좀 접히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올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도 구부러지네요. 이제는 이 정도도 이제 적은 거야. 옛날에는 이 정도면 와 관절 가동 범위가 훌륭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뭐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나란히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우 좀 이게 소트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지긴 하는데 이 정도만 할게요. 허리 움직임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리 90도 정도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뭐 요정도 무릎 구부림은 요정도 구부려집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일체형 수트치고는 굉장히 준수하다. 앤트맨 1에 나왔던 앤트맨은 가동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봤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뭔가 늘어나는 약간 탄력적인 재질을 이용을 해주면서 움직임도 그래도 조금은 더 추가가 됐다. 그거는 이제 앤트맨 와스프 버전의 앤트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루즈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손파츠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손파츠는 엣지 있게 펼친 이렇게 생긴 손이 한 쌍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살짝 움크려서 잡을 듯 말 듯한 이런 손 한 쌍. 그리고 커지고 작아지는 디스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오른손으로 한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주먹 쥔 손 한 쌍 해서 손은 총 7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디스크를 잡을 수 있는 고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디스크, 파란색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빨간색 디스크는 물체 닿게 되면 작아지게 만드는 거고, 이 파란색은 크게 만들어주는 거. 자, 이렇게 디스크도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와스프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 앤트맨이 3개가 발매되는데 그 마다 이 미니어처를 발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두면 또 굉장히 귀여울 것 같죠. 예전에 제가 전시해 둘 때 다 12인치 두고 요거만 일부러 작게 뒀는데 이거를 귀여워하셔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만 원짜리를 사셔야 들어있는 별도의 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를 또 달아봐야 되겠죠. 날개가 고퀄이야 확실히.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날개를 한번 부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볼 관절이 두 개가 있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딱 돌려서 보면 L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관절이 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았을 때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 한 칸이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꺾입니다. 두 번, 세 번까지 꺾여서 각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핀 상태, 여기가 접은 상태. 물론 이제 여기에 보호대가 들어가면 한 칸 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당연히 이렇게 라이트가 써 있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접힌 느낌의 이렇게 작은 날개가 빠지고 이 덮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를 덮어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너무나 예쁜 뒷모습이고요. 날개 조절도 당연히 3단으로 마찰 관절까지는 아니지만 딱딱 맞춰서 각도 조절이 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와스프는 날개빨입니다. 와, 날개 있으니까 진짜 멋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 녀석의 언마스크 헤드가 또 들어있습니다. 남은 루즈는 언마스크 헤드와 거기에 뒷덜미에 들어가는 호프 반다인의 얼굴을 공개될 때 그 루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앤트맨 때도 동일하고요. 요게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딱 들어가죠. 그러면 원래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다가 차차작 뒤로 넘어가서 요 부분이 되는 듯한 느낌. 뒤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습니까, 여러분? 호프 반다인의 언마스크 헤드가 남았습니다. 앤트맨은 와스프의 앤트맨은 폴러드 얼굴이 많이 웃고 있어서 좀 호불호가 있었던 헤드입니다. 하지만 에반젤린 릴리의 헤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프 반다인이랑 너무 많이 닮았죠? 프로토타입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렇게 물론 머리카락으로 직접 표현은 안 됐습니다. 약간 페인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잔머리들도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 예술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특유의 작지만 좀 광대 나오고 살짝 긴 듯한 느낌의 얼굴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부분 머리를 또 이렇게 포니테일로 딱 뒤로 질끈 묶은 느낌.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앤트맨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실제로 폴러드는 많이 웃고 있고 릴리는 많이 무표정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두고 봤을 때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저도 지금 봤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접혀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준 이 디테일도 굉장히 놀랍네요. 마스크도 뭐 이렇게 한 5겹까지는 아니지만 2겹 정도 접힌 느낌을 주면서 디테일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얼굴 씌우는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도 머리에 불이 들어왔었잖아요. 여기에 불을 켜주면 네, 이런 식으로 불이 어머! 나 이거 계속 여기다 오내뒀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건전지를 또 새로 한번 또 끼워줘야 되겠고 이 친구도 그러면 여기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어떤 불이 들어올지 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라이트를 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꺼졌다가 켜졌다가가 보입니다. 발광 기믹은 이 녀석이 조금 더 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전이 되어 있지만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려봤습니다. 앤트맨은 이제 그만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와스프의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요거는 와스프는 따로 두고요. 이 친구가 요쯤에 어떻게 위치를 좀 하면서 뭐 요렇게 전시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한 루즈가 들어있진 않지만 소체만으로도 특히 이 웅장한 날개만으로도 헤드 퀄리티만으로도 와 엄청난 만족을 주는 앤트맨 앤 와스프의 와스프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앤트맨 3가 또 2021년 6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잖아요. 조나단 메이저스가 정목자 칸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앤트맨 3는 테마가 시간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앤트맨뿐만 아니라 이 와스프의 화력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